있는 그대로 그냥 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다 보는 거니까 제 생각을 그냥 막 다 말할 수는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눈빛의 소유자 원빈입니다. 스티데이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좀 털털하고요. 네. 네. 그리고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어서 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예. 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레디고 음반이 있고요. 네. 더 보충돼가지고 나가는 음반이 또 있어요. 네. 새로 준비한 음반이 네. 있군요. 예. 네. 자, 원빈 씨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너를 기다렸어 저 너의 하얀 숨결을 받고 싶어 더 깊은 사랑 위해 준비된 거야 너무해 일본 아마 그 승무는 너무 미안해할 거예요 우리 여기한테 가을 동화의 원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동화처럼 아름다운 드라마 가을 동화에서 타성역을 맡았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하라고 주시는 상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심 있는 이제 어떤 뭐... 점이 주로 많아요? 모르겠어요. 저 봤을 때 그냥 좀 맹해 보이는데. 지난 2010년 영화 아저씨 이후 작품 활동을 쉬고 있는 원빈 씨 영화 신과 함께 출연을 고사했는데요 이나영 씨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남편 원빈 씨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제목이 아저씨더라고요 그쵸 뭐 제목만 아저씨고 아 제목만 네. 이 아저씨가 원빈 씨는 아니신 거죠 설마 아 왜 이렇게 모른 척 하세요 아 왜 이렇게 모른 척 하세요 아, 죄송해요 지금까지 원빈 씨와의 유쾌한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아저씨 저는 꼭 볼게요 Late nights and streetlights and people look at me girl and the whole world can stop Anywhere with you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ssing train Passing train We don't need a fancy town A bottle's up a camper